애플을 이야기할 때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어입니다. 애플의 미래 산업은 뭐가 있죠? 전기차가 연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플이 꽤나 근접했음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1년 IT 업계를 관통하는 그 용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2021년은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원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블루타 IT 통신소,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애플이 왜 최상위 포지션에 있는지, 그리고 애플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IT 통신소. 지난 6일 팀 쿡 애플 CEO가 팟캐스트 스웨이에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 팀 쿡의 전기차 관련 발언에 주목했지만 그는 증강현실 분야에서도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겼습니다. I'm very excited about AR. But in terms of AR, and so when I think about that in different fields, whether it's health, whether it's education, whether it's gaming, whether it's retail, I'm already seeing AR take off in some of these areas with use of the phone. And I think the promise is even greater in the future. 메타버스는 현실이 이전된 가상 공간입니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지 않지만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AR 기기와 컨텐츠는 사람들을 가상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합니다. 사실 팀 쿡의 발언은 AR에 대한 일반론적 시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C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보여준 하나의 암시 때문입니다. 애플이 매년 6월에 여는 대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 일명 WWDC라 부르는 행사입니다. 애플 경영진의 기조 연설로 시작해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죠. 그런데 올해 행사를 앞두고 하나의 추론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전에는 안 만들었던 신제품을 선보인다는 겁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그 이름, 바로 애플 글라스입니다. 사전 홈페이지에 나온 캐릭터들이 모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착안한 겁니다. 사실 이런 추론은 꽤 합리적입니다. 애플은 팀 쿡 체제인 2010년대 중반부터 AR 전담팀을 만듭니다. 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했고 2017년 코닝에 2억 달러를 투자한 것도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들어 안경 형태로 된 AR 글라스를 조만간 선보일 것이란 보도도 쏟아지고 있죠. 애플 글라스 또는 아이글라스라는 이름으로 2022년 소비자 제품이 나올 것이란 구체적 시기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애플이 과연 AR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사실 애플은 이 분야에서 여느 IT 회사보다 강한 모바일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름,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기기를 AR 측면에서 봅시다. 공간을 인지하는 라이다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 AR 기능이 탑재된 자체 프로세서, 모션 센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이들이 맞물리며 애플은 하드웨어적으로 AR을 구현할 수 있게 됐죠. 아시다시피 이들 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수억 대나 팔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애플의 AR 관련 앱이 무려 수천 개나 된다는 겁니다. 내 얼굴에 맞는 안경을 찾아주는 라운지, 집을 가상으로 인테리어 해볼 수 있는 이케아 플레이스, 현실 공간을 마법으로 탈바꿈하는 채팅 앱 스냅챗 등이 대표적입니다. 애플은 AR 앱 개발자들을 위한 AR 키트라는 것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순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대중에 아이폰을 공개했던 바로 그 시점이죠.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애플이 메타버스에서 차별적 우위에 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XR 기기를 일단 만들어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미 팔려있는 장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메타버스에서 애플의 성공을 예단할 순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로 하드웨어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구글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AR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뛰어난 이들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건 애플의 숙명이기도 하죠. 다만 부인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메타버스가 조금씩 우리 삶에 틈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을 쥔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연장되는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IT 통신소, 이번 시간은 메타버스에서 애플의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당장 오늘 6월 애플이 진짜 AR 글라스를 선보일지 기대되고요. 또 우리 삶에 메타버스가 어떻게 녹아들지도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슈를 취재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TO 신속 다음 이 시간에.